이러다가 다 히어로 되겠어, 다. 올 히어로화 되겠어. 히어로 몇 명이야? 별로 없네. 아이고, 그나마 히로인은 다 죽었네. 자, 그래도 우리 포로로 좀 많이 애들이 놓고 와가지고 포로들 팔아서 생명을 연장합시다. 아, 왜 이래? 애들 왜다 벗고 다녀? 왜 이래? 아씨, 아이 미친. 아이 왜 이래? 아이씨, 퇴폐업소야, 야. 개이봐요? 아이 미친! 아, 꼭 씨. 방송을 몰라. 우리가 이제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드샤를 아직도 아직도야? 무법기사단의 큰까마귀 보리스는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탈출에 성공하였습니다. 큰까마귀? 깜깜하게 아까 죽었. 뭐지? 저 여기다가 이거 하나 만들면 안 되나요? 공방 좀? 아, 진짜 내가. 근데 진짜 내가 나중에 진짜 와서 내가 부신다, 내가 이거. 샤디샤라는 완전 지켜졌고, 무파다스 페니성 먹었고, 그러면은 내가 사이도 샤리프성을 먹어버릴까? 여길 딱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 진짜 완전 좋은데, 지금. 간만에 노말은 한번 들릴까요? 왜? 뭐야, 공짜로 주는 거야? 아, 뭐 이렇게 많아? 자빅스 올룸으로부터 포로를 구출하고 싶네. 아, 우와, 이런 게 있어? 아, 와, 쩐다. 와, 이런 거 처음 봤어. 아, 재방송은 그냥 켜져 있으면 생방송입니다. 아, 이 새끼 또 켰네. 나중에 이러실 거예요, 아마. 아, 이게 포로 구하고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어둠의 집단? 이걸 어둠의 집단을 도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어둠의 집. 아유, 아무 둘다못 도와주네. 잠시 멈춰 보십시오. 잘 죽어?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보통 아이온이나 뭐 리니지나 혹은 뭐 롤이나 피파 온라인이나 뭐 그런 거 하시면서 제 방송을 밑으로 내려놓고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사실상 보는 게 아니에요. 눈뜬 장님입니다. 못 보죠.
야 금리야, 금리야 나 좀 도와줘. 저기 왕 있다. 매니저 폭모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단 바둘 칸, 한 번만 말하겠다. 항복해라. 공격! 그 생존 신고는 추천으로 해주세요. 제가 추천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벼롱, 위험도 눈남, 개보거 짱짱맨, 핵젤, 네임드 추님, 개보거 왜 이렇게 잘생김, 승우, 자기학고님, 개모더님, 맥스필드님, 늙은이님, 개보고 개젊음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방송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면은 순식간에 50개 슈킹할 수 있지. 허헌증이라니. 존재를 부정하다니. 크, 우리 기병 조졌다 그죠? 우리 기병은 뒤쪽 정리하는 걸로. 자 따라와. 와 121명이 전부 기병이야. 우리 드샤르도 물론 기병이지만 우리를 따라올 순 없죠. 자 놀아보자. 따라오라고 해놨기 때문에 애들이 아마 자기가 공격하는 애들 빼고는 뺑글뺑글 돌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면 알아서 돼지게 돼있어. 보이죠? 쌈 싸듯이 먹는거 지금.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이 맛에 기병하지. 막았어. 우리 병력이 어딨냐에 따라서 싸움의 승부가 갈리는겨. 지금 공격! 이거죠. 오케이.
초라해 보인다냐 제가. 무슨 그런 막말을 하십니다. 아이고 쓰레기 쓰레기 오브 쓰레기밖에 안 주네. 얘 끌고서 성 먹으러 가자. 여기 샤이도 샤리프. 노래 좋죠? 얀센 랩업했다. 슈퍼 수술병들. 기사단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야, 너 어디가? 야, 여기 치자, 같이. 야. 어, 잠깐만. 얘다. 발라스한테 가자, 그래야지. 야. 야. These pathetic excuses for Pandua lords are as moronic as they are pretentious. Give this fool. 어, 뭐야? 저 이 미친 징그러운 목소리 뭐야? 나를 따라오시오. 아, 왜? 아, 좀 따라오지. 아, 씨. 성 먹는 거 나 좀 도와주지. 몇 명 있을까? 414명 고정이네, 여긴. 영웅 없고 30짜리 궁병이 43기에 아, 사막 궁병이 50기에 다른 데 가볼까? 폴다르 요새 저기 가볼까? 맨날 불러 하여튼. 폴다르 요새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어,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먹어야 돼 이거. 응당 이거 먹어야지. 난 히키 찐따 개보거다. 항복해. 나 따라와. 에보니 기사는 지금 몇 명 모였는지 모르겠고 지금 저는 다른 기사단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만의 기사단을. 우리 밑둥치기 권법 가자. 2015년에 태압 입지전 계획 없냐고요? 지금 약간 혐일 감정이 좀 커서 그게 약간 너무 일본틱한 게임이라 조금 눈치 봐서 하겠습니다. 그거 기사단 징병하기 좀 어려워요. 귀족을 키워야 돼요. 격! 여기 가로질러 가버려야지 이렇게. 자 이러면은 애들이 가로질러 오면서 우리 기병이 뒤치기로 팍 여기서 공격. 너도 쏴줘? 와 빨개 먹고 싸우는 거 봐. 미친 광전사.
쏠 시간이 없네. 아이고, 아이고. 예! 예! 닥쳐. 닥쳐. 얘네 얼굴에 가면 쓴 거 개무섭게 생겼어. 와, 나 명예 쩔었나보다. 지금 200명 모을 수 있네요, 저요. 부대. 이 명예가 높을수록 부대 크기가 많아지나봐요. 드디어 200명 모을 수 있네요. 앞자리 바뀌었습니다. 그냥 궁병 마스터 어떠냐고요? 지금부터 승마술 올리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게 경험치도 더 많이 먹고 좋기는 한데 그때 좀 나중에 보고서 하자.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털바지 도와줘야지. 바지야. 따라와. 우리 한 명도 안 죽으려면 이렇게 싸워야 돼. 개인기사단의 죽음의 메이스 같은 거 들려주면 돈 엄청 벌 수 있을걸요? 아, 그래요? 죽음의 메이스는 힘 몇 대 드나요? 어휴, 우리 애들 그냥 들어가네. 전 여기서 화살질하다 들어가자. 다 왔니? 가자! 전역! 적을 4분 오열하는 거지. 찢어서 먹는 거지. 반반씩. 아이고, 그 와중에 하나 뒤졌네. 쿠알 모아서 놀도로 궁병 써보는 건 어떠냐고요? 금방 죽지 않을까? 막 기마병 많고 막 이런 애들한테 그냥 썰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녹지 않을까? 하나 남았는데 누구야? 누가 도망가는 거야? 누구야? 누구? 누구한테 쏴? 누구야? 바람을 타는 자였구나. 히키친다 개보고 반갑소. 우리 같이 적들이 우리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우리가 오면 겁먹도록 따끔하게 가르쳐줬군. 내가 졌어, 내가 졌어. 그만, 내가 졌어. 나에게 자유를 줬군. 당신에게 빚을 졌네. 곰 같은 얼굴에다 이거 왜 끼고 있어? 당신은 자유니 가고 싶은 대로 가도 좋소. 고맙소. 자네가 날 도와준 것을 잊지 않겠네. 이거 곰발바닥 거구나 전부. 어쩐지 저거 전부 파이어즈 베인이야. 전부 파이어즈 베인 거야. 게임에서라도 친구 소리 들으면서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살고 있는 개보고에게 추천과 즐겨찾기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눈물이 났어. 망치와 모루의 작전 쓰자고? 지금 벌써 칼 장착시켰는데 애들?